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오늘도 무난한 바다가 이어지며 해상활동에 큰 어려움 없겠습니다. 해왕 대체로 안정적이겠는데요. 다만 서해안과 제주도 부근에는 바다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야 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 해무 CCTV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어 있는 모습인데요. 멀리 있는 크레인까지 뚜렷하게 잘 보이는 게 시야 확보에는 문제 없겠고요. 더불어 해왕도 대체로 안정적이겠습니다. 여수 조이관측소입니다. 현재 화면상으로 바다 상황 아주 잔잔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파고가 1m로 웃도는 때도 있겠습니다. 다소 높게 이는 물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도 대체로 무난한 해왕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간간이 높은 물결이 밀려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죠. 최대 파고 0.9m로 예상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석정보입니다. 안흥에서는 오전 9시 이후 고조와 저조가 각각 한 번씩 나타나는데요. 먼저 오후 12시 30분경 142cm로 저조가 나타나겠고요. 오후 6시경에는 562cm까지 해수면이 높아지겠습니다. 이때 조차는 420cm가량 나겠습니다. 침수 주의 정보입니다. 마산에서 밤 시간대에 침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저지대에 계신 분들은 침수 주의 시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류 정보입니다. 영흥도 서측에서는 오전 9시 이후 총 3번의 최강 유속이 나타나겠습니다. 그중 유속이 가장 빠른 때는 오후 10시 40분경이고요. 이때 세기는 1.9노트로 예상됩니다. 이상 CCTV였습니다.